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 전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어요. 기억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하늘에 새가 있고 들에 백합화가 있어요. 누가 먹이거나 입히지도 않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잘 자라듯이 하나님이 다 그런 거 너네들 먹는 거 입는 거 해결해 주는데 왜 너네들 염려하냐 이 말씀 전했죠. 그런 것들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고 너네는 하나님이 너네 아버지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이 말씀 전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주은이 주아가 전사님 보고 아빠 우리 뭐 먹고 살지? 이게 염려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유 뭐 애들이 왜 그런 거 걱정해? 걔네가 나를 아빠로 인정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쟤네는 그냥 재밌게 놀면 돼.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게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살면서 먹고 사는 걸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 걱정거리가 있을 거야 다. 누구나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생이 없어요? 예, 네, 걱정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염려를 물리칠 수 있냐 했을 때 한 가지 유일한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뭐였다 그랬어요? 기도. 기억하네 태성이. 맞아요, 기도였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상황과 처지가 변하는 게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도 했어요? 돈키호테 얘기했잖아요. 돈키호테 봐봐. 이빨 부러지고 갈비뼈 나가도 끄떡 없어. 신념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야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 전했어요.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우리 비판 잘하잖아요. 호박씨 그 뭐야 뒤에서 뒷담화 이런 거 잘하지 않아요 친구들?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아해요? 나만 나쁜 놈 되는 거 또? 자, 전사님이 12가지 조항을 정해놓은 게 있어. 내 인생에.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4번씩 꼭 다짐을 해요. 그 중에 10번째 조항이 뭐냐면 험담하지 말자야. 남 험담하지 말자고. 근데도 전사님이 이게 험담을 좋아해가지고 험담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원래 악해서 전사님이 조금만 마음을 풀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남을 험담하고 쉽게 해서 호박실하고 뒷담을 하고 이게 솔직히 제 모습이에요. 또 비판은요, 이게 재밌는 게 전염성이 있어. 전염성. 누가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험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착해요? 험담 안 하나 보네 다들? 아니 그러니까 진짜 험담하면 옆에 있으면 그 재밌어서 같이 동조하게 돼요. 이 전염성이 있어요. 비판이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 설교 제목이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함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인디언 명언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라. 그대가 우주를 향해 내보낸 부정적인 에너지는 그 몇 갑절로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라고 인디언 명언집에 있대요. 근데 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계속 말하죠. 자, 근데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고 험담하고 호박씨를 까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쟤는 왜 저래? 나는 걔처럼 하진 않아. 나는 걔랑은 틀려. 이게 전제로 깔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단점이 없는 사람은 또 없어. 그렇죠? 다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단점이 나한테는 없을지 몰라도 다른 단점이 나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전생 지금 클로하고 있잖아요. 클로할 때 보면 덱들이 있어요. 덱들이. 근데 걔네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조합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조합을 잘해서 화합을 해야지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조합해서 이렇게 내보낼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이기듯이 어떤 모임이나 우리 이렇게 단체 안내도 다 단점이 있어. 아 쟤는 왜 저래? 근데 그거를 비판하지 말고 단점과 장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조합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화합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걸 이해해줘야지 이게 승리하고 나가는 거지.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자멸하는 거야. 서로 보완을 해줘야 돼. 앞에서 몸빵하는 애가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돌격한 애도 있었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거예요. 먼지.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뭐냐면 집 지을 때 이렇게 십자 위에 기둥이야. 큰 기둥. 큰 거. 그러니까 형제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비판하면서 네 안에 있는 큰 죄는 왜 못 보냐. 요 말씀이거든요. 기독교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 있어요. 이게 시작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돼야지 기독교가 시작이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각성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은요. 절대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이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누군가를 질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겠죠. 쟤는 왜 저래? 이거예요. 성경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달란트 빚진 자 성경에서 있잖아요. 나에게 큰 빚진 자가 있는데 임금이 탕감해줬어.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조그만 빚진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야. 너가 큰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작은 죄 지은 사람 너도 용서해줘라. 이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런데 당시 이런 자신이 그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해요.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외식하는 자들 누구였냐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질투하는 거야. 너 누구를 정죄하지 마.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왜 상대편에 있는 그 작은 흠을 보고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요 아는 게 많을수록 누구를 이렇게 판단해요. 질타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까 보이는 거거든. 내가 많이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아, 쟨 저걸 모르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바꾼 걸로 들어보세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지식은 뭐라 그러냐면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이 성경 지식 많은 거는 교만하게 할 뿐이지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랑이래요. 중요한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덕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거야.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교회만 다녀서 뭐가 뭔지 잘 아는 것보다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야. 누구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서로 단점을 이렇게 비판하기보다 그 덱들이 서로 보완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듯이 똘똘 뭉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세상과 이기고 저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근데 우리가 다 뿔뿔이 각자 놀아. 그 서로 비판해. 그 게임은 지는 거야.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화합이에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우리가 하나 되는 거를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왜냐면 에덴의 동산 때부터 사단이 하는 일이 이거였어. 단절, 분리시키는 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처음에 이렇게 연결돼 있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처음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주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인간과 인간을 또 떨어뜨려 놨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너무 사랑했단 말이야.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엔 저 여자가 나한테 이 실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댄단 말이야. 사단이 하는 일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이 또 분리를 시켜요. 사단이 하는 일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그 다음부터 뭘 해요? 성을 쌓아. 왜 성을 쌓아요? 성을 왜 쌓는 거야?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분리가 되는 거야. 단절이 되는 거야.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단절됐던 마음, 우리 지금 친구들 여기 다 있지만 각자의 마음이 있어. 다 여기 정상에 딱 보면 칸막이가 다 있는 것 같아. 서로의 마음에 칸막이가 다 있어서 서로 마음을 안 열어. 이걸 열어야 된다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열고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의 눈을 좀 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늦게 온 친구들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비판해요. 호박씨를 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이렇게 험담하는 이유를 뭐예요? 자세히 보세요. 왜 우리가 누구를 험담해요? 나는 걔보다 낫다는 거야. 그게 전제를 깔려 있는 거예요. 그쵸?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쟤처럼.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라 그랬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도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나의 단점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구나. 우리는 서로 단점을 보완해야 돼. 이렇게 앞에서 몸빵해주고 뒤에서 돌격해주고 클로처럼 이렇게 화합이 돼야 돼요. 화합이 돼야 된다고. 전사님께 설교를 하면 아멘을 해야지 그게 전사님 힘나고 화합을 하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해줄게. 잘 들어봐. 예수님이 지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아는 게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아는 게 많을수록 누굴 정죄하게 된다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사랑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야.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야.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정작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뭐냐면 성도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거야. 사랑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하겠어 지금도 사단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게. 우리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화합이 안 되는 거야.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누가 하고 있는 거냐고. 사단이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겠어. 이거를 푸는 게 교회의 일이라니까 여러분, 친구들. 이걸 다시 세우는 게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우리가 이제 서로 비판하는 모습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말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지 맙시다, 이제. 정상에도 안 할게요, 진짜. 노력할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쟤 왜 저래? 다 단점 있어, 사람. 나도 그래, 너 보면. 너 저 왜 저러냐, 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농담이야. 저 인사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대요. 비록 쟤의 단점이 있고 내가 쟤가 싫은 모습이 있어도 사랑은 그걸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래.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좋지 않아요?